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제가 탁구에서 팔스윙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힘있게 타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선수들 영상하고 아마추어 영상을 비교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찍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초등학생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포핸드 드라이브, 기본 타법을 연습하는 장면인데, 이 팔꿈치가 백스윙에서 할때 이렇게 붙습니다. 기본 자세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백스윙 끝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스윙을 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팔꿈치가 나가는데 이게 정상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치는 포핸드 드라이브 탑볼 보면 알겠지만 이 자세에서 출발을 해서 팔스윙만 보면 됩니다. 팔꿈치가 붙었다가 포워드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롱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을 보면 더 많이 나갑니다. 마롱 선수, 제가 마롱 선수는 아니지만 팔스윙이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붙었다가 탁 차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장지커 선수, 루이시엔 선수가 실전에서 포핸드 탑스핀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팔꿈치가 붙었다가 더 많이 나가요. 이렇게 선수들이 팔꿈치가 백스윙에서 붙었다가 보드스윙에서 나가는 것은 이팔 전체가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구 스윙은 회전축이 척추인데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백스윙 때는 붙었다가 포즈스윙 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장지커 리우시엔 선수의 실전 상황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진들이 있어요. 서요원, 지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서요원 선수, 그 다음에 손잉샤 선수, 그 다음에 왕만유 선수. 스윙 끝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바깥으로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은 포핸드 탑스핀 팔스윙은 백스윙 때 몸이 붙었다가 포스윙 때 나가고 그리고 그대로 당겨져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중국 아마추어 선수들의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아마추어 선수는 백스윙 때 이렇게 나갑니다. 몸에 붙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팔스윙 이렇게 들어오고 공이 우측에 오면 팔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꾸 땡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중국 아마추어 선수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선수들과 반대입니다. 선수들은 백스윙 때 붙었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중국 아마추어는 포핸드 드라이브 기본 스윙을 할때 백스윙 때 살짝 벌어졌다가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이 날라오면 손목이 가서 이렇게 당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아마추어는 중국 아마추어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본인들이 치는 모습이 중국 아마추어 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탁구를 배우면 공이 날아오면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 손목도 따로 반응할 수 있고 이 팔꿈치도 이렇게 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도 반응할 수 있고 이 하체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탁구 초보자들이 탁구를 처음 치게 되면 공이 날아오면 이 손목부터 반응을 합니다. 공이 일로 오면 손목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손목이 반응을 이렇게 하면 손목이 이렇게 열립니다. 잘 보세요. 백스윙을 할 때 공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날아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라켓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리니까 공이 잘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손목이 먼저 열리는데 이번에는 우측에 오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라켓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다니게 되면 이 팔꿈치를 굽혀지면 좌측으로 굽혀지면 이 팔꿈치가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손목하고 팔꿈치를 가만히 있어도 이 상체를 이렇게 돌리면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잡아당기게 됩니다. 즉 원인으로서는 공이 날아오면 팔이 반응, 손목이나 이 팔꿈치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체가 반응하기 때문에 라켓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이 열린 것을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장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중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면 공이 아마추어 선수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너무나 초보자 때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공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스윙은 항상 선수들은 기본 자세, 이 자세에서 그대로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 배울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수 선수가 얼마 전에 탁구는 자기는 발을 11자로 만들고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하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탁구를 배울 때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열어놓고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라켓이 이렇게 되면 이게 벌어지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과는 다른 타격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공이 날아오면 그대로 발을 밀고 밀어서 턴을 시킨 다음에 고관절을 이용해 상체를 숙여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발로 지면을 밀면 팔꿈치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공이 날아오면 손목이 먼저 반응을 하면 열려서 이걸 손목을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열면 다시 이것도 당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우측으로 하체는 가만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수들처럼 팔꿈치가 백스윙 때 하체와 상체의 회전을 따라서 당겨졌다가 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그리고 초보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들어가야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탁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추가해 주는 게 아니고 팔이 반응하는 것들을 잘못된 동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플러스 개념이 아니고 동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손목으로
공이 날아오면 손목이 반응하는 거. 손목이 반응을 하면 또 손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힘이 들어가면 손목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가 벌어지면 이 팔꿈치 힘이 들어가서 다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상체를 우측으로 틀면 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동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이 팔에서 힘을 빠지고 상체에서 힘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을 밀어준 다음에 오른발로 지면을 박차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동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도 선수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하체 근육도 필요하고 등 근육, 복근, 그 다음에 팔 근육도 필요합니다. 이런 근육을, 팔 근육을 향상시킬 때 앉아서부터 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 근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령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거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근육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윙 연습을 할 때 팔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탁구누리 카페와 밴드에 중국 선수들이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 견갑골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죽어있던 견갑골이 좀 살아나고 스윙을 할 때는 이런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고 돌려도 됩니다. 우리가 마롱 선수가, 제가 탁구누리 카페에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평소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우리가 이 팔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역도 선수가 이렇게 이런 운동을 통해서 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을 빼고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와 상체의 리드에 따라서 따라갔던 팔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천멍 선수와 루이시엔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견갑골이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이 당겨지면 팔꿈치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차게 되면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들을, 이 견갑골 스트레칭을 평소에 많이 해주고, 타격을 할 때는 제가 일부러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견갑골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몸체의 회전을 따라서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멍 선수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팔 스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몸을 하체와 상체 리드에 따라서 팔 스윙이 되는데 손목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부터 펴지지 않습니다. 왼발로 밀어주면 탑스핀으로 보면 오른발이 살짝 돌아가고 몸이 우측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견갑골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손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툭 밀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 선수들의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 이 손목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팔꿈치부터 떨어지지 않고 힘을 빼게 되면 하체와 상체의 회전을 따라서 견갑골이 당겨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팔꿈치가 살짝 펴지고 마지막에 손목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 견갑골 쪽에만 암코킹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투구 메카닉에서는 이 형태가 이렇게 살짝 당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스윙 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선수들이 하는 이런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게 되며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처음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공이 오게 되면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시고 아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시고 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힘이 여기에도 힘이 빠진 최대한 빠진 상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발로 툭 밀어주게 되면 이 스윙이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스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윙이 앞으로 나가는 게 좋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서 팔꿈치를 먼저 잡아다니면 스윙이 이로 갑니다. 그렇죠? 이로 가잖아요. 이걸 굽혀주면 펴져 있던 팔꿈치가 나가면서 이렇게 굽혀주면 스윙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천망 선수처럼 이걸 굽히지 않고 그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스윙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켓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앞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 스윙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팔꿈치는 일부러 접어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압니다. 접혀지는 겁니다. 선수들이 접혀지는 거죠. 임팩트 이후에 접혀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접으면 스윙은 이로 가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알고 연습을 하게 되면 선수들처럼 우리도 팔꿈치가 백스윙 때 몸 안쪽에서 포스윙 때 바깥으로 나가는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견갑골 뿐만 아니라 3두근, 2두근, 그 다음에 손의 악력도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타격을 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악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 견갑골 스트레칭을 했던 것처럼 이 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니면 악력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탁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이런 근력들을 키우되 타격할 때는 힘을 빼고 하체와 상체 리드에 따라서 따라가고 발로 지면을 차면 스윙이 이렇게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원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 공에 이런 식으로 몸쪽이와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파워 포지션은 똑같이 라켓의 백스윙은 공이 이쪽에 오든 몸쪽이든 똑같이 하고 발로 밀고 아니면 점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틀어서 발을 틀어서 점프하게 되면 발꿈치가 바깥으로 나게 됩니다. 몸쪽에 오는 것도 똑같은 파워 포지션 위치에서 백스윙 끝에서 그대로 차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도 하체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팔스윙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시고 선수들 영상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팔스윙을 하나씩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